오늘은 좀 신기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마니 더바술라 박사는 그녀의 채널에서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곁에서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마니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마치 유니콘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드물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이 있어도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나르시시즘이 심한 부모, 형제, 배우자, 동료, 친구 등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심리 조종에 휘둘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라마니 박사는 이들이 성격상 약간은 간섭하기 좋아하고 약간은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며 약간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늘상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무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때 그렇게 완벽한 인성을 갖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마니 박사는 우리가 이들로부터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이 있고 자기 능력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며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일들에 자기 에너지를 늘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평소에 늘 바쁜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에 대해 흉을 보거나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자신과 크게 연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에게 비열한 말들을 늘어놓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도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고는 그래? 라며 나르시시스트가 한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처럼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저 사람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재빠르게 자신만의 인생길로 다시 올라탄다고 해요. 세 번째, 자기 생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고수한 채 앞으로 나아갈 줄 압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해오거나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 들때 발끈하거나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내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그래,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넌 그렇게 생각해. 난내 나름의 생각이 있어. 라고 하고 끝낸다고 해요. 아무리 친해도 서로의 생각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지적하거나 반박하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그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번째, 경계선을 잘 만들고 잘 유지합니다. 라마니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언제 노를 말하고 언제 예스를 말해야 할지를 아주 잘 아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언제 어떻게 거절해야 자신의 경계를 고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한 자리에서 언제 거절을 하고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저녁을 먹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모임에 참여했다가도 언제 그 일을 멈추고 벗어나야 할지, 그 자리에서 언제 일어나 떠나야 할지를 아주 잘 압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고 참석을 거절할 줄도 알고 좀 불편하더라도 나르시시스트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차라리 호텔을 이용할 줄 알며 자신이 떠날 시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나르시시스트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라마니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살면서 아주 큰 고난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흔하지 않은 마치 유니콘과도 같고 보석과도 같은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극심한 고난에 처했다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각한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굉장한 역경을 거치면서 자라난 경우일 수 있다고 해요. 살면서 아주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보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의미 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들의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말들을 사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이들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치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유니콘 같고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 해도 나르시시스트가 심술을 부리고 억지를 부릴 때마다 그저 마냥 괜찮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의 변덕과 짜증에 에너지가 소모되고 지치는 시점이 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보상해주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멋진 휴가를 계획해서 떠난다든지 스스로에게 좋은 선물을 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여주고 잠을 일찍 푹 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채울 줄 안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에 시달리느라 압축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 만나더라도 언제 그 만남을 종결하고 마무리할지를 매우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 해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같은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괴로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지는 그저 그 사람의 자유이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책임지고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언행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굉장히 쿨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사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죠. 처음엔 좀 애매하게 괴롭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한 학대 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나르시시스트와의 만남이 학대 관계로 변질되기 전에 미리 발을 뺄 줄 안다고 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기 전에 일찌감치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를 멀리 두거나 혹은 아예 헤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줄 가능성이 보이면 더 이상 다가가지도 친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라마니 박사는 우리가 이들로부터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인지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